안녕하세요. 느끼면 말하자, Fit and Speak의 김선아입니다. 오늘은요, Lesson 16, Getting Rid of the Hiccups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Hiccups는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딸꾹질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딸꾹질 하면 흑국, 흑국 이렇게 들리는데 그들의 귀에는 Hiccups, Hiccups라고 들린대요. 그래서 딸꾹질을 Hiccups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번 16과는요, 그래서 딸꾹질을 먹게 하는 특이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몸의 각 부분을 움직이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동사들이 소개됩니다.